가을 하면 떠오르는 게 두 개 있죠. 독서와 등산, 이 두 가지를 하러 계룡산을 오릅니다. 책 한 권 들고 서브웨이 샌드위치 사서 수통골 빙계산 오르기 시작. 처음부터 나오는 돌계단이 심장을 쿵쿵 뛰게 합니다. 아직 단풍이 들려면 멀었지만 가을 공기와 깨끗한 하늘이 기분을 상쾌하게 해줍니다. 초록의 햇살이 눈부시고 가을 바람이 불어오니 왠지 가슴이 설레이는데요. 아직 가을이 여름을 보내기 싫은가 봅니다. 가을과 여름이 공존하는 산의 느낌이 좋은데요. 400여 미터의 낮은 산이지만 오르막은 있는 거 가을 공기가 제법 차가운데도 땀이 맺힙니다. 건강해지는 기분인데요. 청명한 가을 하늘에 두둥실 흰구름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네요. 산새 소리, 풀벌레 소리가 제잘제잘 말을 걸어옵니다. 가을 바람이 오르막에서의 땀을 식혀주네요. 빙계산 정상 직전 뷰가 좋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적 풍경을 둘러보니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도 모양이 다를진데 자연이 조화로운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닐까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풍경을 보고 있으니 로버트 프로스트의 명언이 떠오르는데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 행복이다. 올라올 때 힘든 것이 펼쳐진 풍경에 다 잊혀집니다. 인생도 힘겨운 오르막만 있진 않겠죠? 아니, 열심히 오를 때가 좋았었지란 생각이 들을 때가 오지 않을까요? 이 멋진 풍경을 두고 내려갈 땐 아쉬울 테니까요. 환상적인 자연의 브런치 카페 풍경에서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개봉합니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계룡산을 마주보며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구름과 샌드위치가 꽤 멋진 작품 같은데요. 이런 게 바로 소확행 아닐까요? 탁 트인 풍경에 가을바람이 온몸을 감싸며 먹는 샌드위치가 왠지 CF를 찍는 느낌이네요. 김밥 살까 고민했는데 샌드위치 사길 잘한 것 같아요. 다음엔 어떤 메뉴를 가지고 산을 오를까 상상을 해봅니다. 해발 414m 빙계산에 도착했습니다. 눈부신 햇살과 멋진 풍경, 가을바람이 행복을 가져다준 즐거운 산행이었습니다.